진짜 못돼 먹었다 맞죠? 나도 나지만 와 라이퍼는 진짜 인성 어디 가서 착하다는 소리 들으면 넌 도끼도 맞을 줄 알아 이 자식아. 야 진짜 너무한데 캐릭터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. 야 저렇게 살면 안돼 저렇게 살면 라이프처럼 살면 나중에 관도 안 져줄거야 죽어도. 네 가능해요. 테리는 좀 쉬워요. 캐릭터가 좋아가지고. 야 진짜 라이프는 진짜 인성 쓰레기다. 달려가서 잡는 것도 존나 서슴없이 쓰진 않나. 저게 현실에서 되면 모르겠는데 안 되거든요. 지금들만 쓰는 거야. 컴퓨터는 존나 웃긴 게 우리처럼 삑사리라는 게 없어요. 백발백중이야. 달려서 잡는 것도 말이 안 돼, 저게. 간격이 있는데, 진짜 간격이 있는데 잡는다고? 올릴 거예요. 없는 기술을 창작해서 만들면 씁니까, 여러분? 안 되는 거를. 은준님 먹으세요? 안 되는 거를 창작해서 만들면 써요? 안 되죠. 아, 굉장히 창조경제 해버리네. 이 적폐청산에. 야, 라이프 나와. 라이프 이빨 다 깨줄 테니까. 야, 그 인성 쓰레기 나오라 그래. 너 왜 나오냐? 됐다. 라이프 원래 라이프 별로 안 싫어했는데 라이프 존나 싫어하게 됐어요. 아 중국팀 다 싫어합니다. 중국팀 다 싫어하고 한국팀은 긴가파는 때야 나머지 두 명이 싫어합니다. 그냥 사람 취급 안 해줘요. 그냥 개생명 취급합니다. 일단 저기 오늘 라이프까지 휴하시겠는데 라이프는 앞으로 개 잔인하게 잡습니다. 라이프는 앞으로 개 잔인하게 잡을 거예요. 어? 어? 라이프는 오늘 이제 국물도 없습니다. 클락은 뭐 별로 그렇게 싫어하진 않아요. 와. 근데 와, 라이프 아까 보셔야 됐어. 인성 끝판왕이었어요 진짜. 존나 컴퓨터는 저런 거 쓰고도 존나 어 태어나다는 거 자체가 되게 컵내기나 소리 듣는 거야. 어? 뭐야? 봐봐 내가 징계사 왜 싫어하냐면 저게 원래 닿아야 되는데 허리 굽었다고 저거 안 닿는 거 봐. 열이하는 거 봐. 이러니까 에, 공격 안 해주는 겁니다. 허리 굽었다고 씨. 할아버지 허리 굽은 거, 할아버지 허리 굽은 거고, 맞아야 될 거, 맞아야 되고요. 네. 와, 근데 진짜 너무, 진짜 얼굴에 철판 너무 많이 깔았어. 죄송한데, 오메가님, 질문만 하시는 건 좀 그렇네요.
뭐 경력이랄 거 있나요? 너무 질문만 하시는 것 같은데. 기자 아니에요? 저건 봐봐, 지금 채팅이 전부가 질문이야. 그 소통이 아니에요. 네. 무슨 씨 뭐 청문회 하는 것도 아니고요. 엄살 쳐야겠다. 질문할 때마다 돈 받아야겠어요. 네, 돈 내고 질문하세요. 돈 내고 질문해요. 유료입니다. 네. 근데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. 왜냐하면 딱 자기가 얻고 싶은 거 얻으려고 하는 스타일로 보일 수 있거든요. 나도 내놓으면 본인도 내놔야죠. 본인 안 내놓고 왜 얻어가려고 하십니까? 그건 아니죠. 나 기자 연예인이 아니에요. 그런 말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사이 맞는다. 그렇지. 사이 맞을 것 같아라. 질문 많이 하면요, 님 같은 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게, 질문 많이 하면 없는 사람 취급해버려요.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. 질문만 내내 하면. 아, 이 사람이 뭔가 신뢰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. 혼자 좋은 거지 뭐. 일단 저분은 좀 우리 또 오메가님한테는 선물을 하나 드려야지. 잠깐만요. 오메가님한테 선물. 선물입니다. 아, 봤습니다. 박대웅님. 저 봤어요. 감사합니다. 어제 만원 후원하셨죠? 예, 네,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어디서 갈비 냄새 나네. 아, 질문층 없으니까 조용하네, 맞죠?
수소녀 컨셉이라 별로였다고요? 다음부터 오로치 보고 이제 수염치 길러라 해야겠네. 그냥 오로치는 왜 별로였냐면 외모에 비해서 콤보나 기술이 없었어요. 너무 단순했어. 그래서 별로였어요. 맞잖아, 루가는 콤보도 있고 맞잖아요. 손맛도 있고 우리가 다 다르면 좀 멋지게 다룰 수도 있고 기술도 좋고 그러잖아. 근데 오로치는 그 자체는 멋있는데 우리가 다루기에는 뭔가 한계가 있어요. 뭐 기술도 별 기술도 뭐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뭐 콤보도 안 들어가고. 생각했던 것만큼 막 그렇게 그냥 공중에 둥둥 떠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라고 뭐 필살기 그거 뭐지? 저 보면 쓰는 그런 거밖에 없고. 좋고요.